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최고의 페달 브랜드로 성장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품질과 네. 최고의 부품 사용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신뢰감 선사하는 원플러. 네. 저희가 이 원플러의 페달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나다가 이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저희가 네네. 리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새로운 타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그쵸. 출시됐다 보니까 그쵸. 이제 우리의 그 똑똑한 옆집 형은 좀 잠깐 좀 뒤로 밀려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팩터들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지 실제로 이전에 이렇게 쏟아지듯 제품을 출시하던 원플러의 모습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원플러에서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짧고 빠른 기간에 신제품들을 출시를 한다기보단 기존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모으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한방 있으니까. 네, 또 이제 갑자기 정신 못 차리는 페달이 또 나올 거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페달은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플렉시 드라이브 미니 네. 이 페달입니다. 새로 출시된 플렉시 드라이브 미니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회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많은 연주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60년대 초부터 마샬 앰프는 전설적인 크런치와 강력한 저음 응답으로 지미 핸드릭스, 레드 제플린, 크림, AC/DC와 같은 상징적인 록 사운드를 완성하였습니다. 플렉시 드라이브 미니의 고유한 개인 구조는 빈티지 68 플렉시 톤부터 JTM 45 크랭크식의 거대한 사운드의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하네요. 이전 원플러 플렉시 스타일 페달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미드 부스트 회로 스위치는 한 번에 회로의 여러 개인 단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튜브 스타일 부스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 스위치와 톤 및 개인 컨트롤의 조합은 미니 페달에서 인상적인 톤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플렉시 드라이브 미니의 경우 미니 부스트 회로 내에서 개인 스테이지 및 EQ 변경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4x12 및 2x12 스피커 캡의 음색 차이를 에뮬레이트하는 특수 베이스 부스트 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전체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 톤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부스트 토글 스위치,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4x12와 2x12 캐비닛 음색 차이를 에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미드 스위치, 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플렉시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따뜻한 고음 및 게인 부스팅 회로를 에뮬레이트하는 멀티 게인 스테이지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외관을 보시면은 원플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한 번에 눈치를 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원플러에서 이전에 출시됐던 플렉시 드라이브의 디자인을 그대로 네.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로고에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세 개에서 이제 유니온잭을 완성을 하는 거죠. 영국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네. 가겠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네. 스위치는 다 왼쪽으로. 네. 아 좋네. 그쵸. 역시 원플러다. 역시 원플러다. 그냥 나죠 지금. 그죠. 이게 뭐 이제 팩탐을 좀 여러 회를 보셨거나 아니면 네. 초창기부터 예를 들면 약간 팬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JTM 45 사운드를 맞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그 마샬 복각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 JTM 45 복각한 페달들의 좀 특징들이 이 저음이 이제 뿌악뿌악 하면서 말린다던가 그리고 하이 쪽에서 그 요즘 마샬과 좀 다르게 이제 그 특이하게 그 트래블 영역, 그 하이 영역에서 깽깽 쏘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더 날카롭게 좀 쏘는 느낌이면 이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소리를 참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기분 좋은 깽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저음과 같이 맞물려서 되게 매력적인 소리를 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베이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네?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오우, 말렸죠. 이 소리. 좋습니다. 이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원플러라는 브랜드는 항상 이 연주자들한테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 자체가 어떤 세팅,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도 어떤 기타와 물려서 사용을 해도 중간 이상은 항상 간다 라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예전에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페달에 대한 이 선입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타 브랜드들의 미니 페달들 역시 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플렉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이즈로 나왔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 듯 작은 사이즈로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사운드는 전혀 다이어트하지 않았다. 되려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질에 슬림한 몸매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서네요. 요 상태에서 미들 스위치도 그렇죠. 아니요 소리가 플래시 특유의 후끈한 사운드를 고스란히 연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언급해줬던 그 유니크한 고음, 그죠? 그리고 풍성한 저음,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 자, 다시 저희가 스위치를 다 오른쪽으로 전환을 할 거고요. 요제부터는 게인 양을 좀 조절을 하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앰프 크랭크업 된 소리 맞습니다. 부글부글 굉장히 잘 재현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량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 뒤에 지글지글 끓으면서 사라지는 소리. 그렇습니다. 진짜로 와샬 앰프의 사운드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 원플러라는 브랜드 이 브라이언 원플러가 이 얼마나 이 와샬 앰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맞습니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하는 사운드였다. 자, 다시 부스트 스위치를 변경을 해서
이 중간중간에 걸리는 이 피킹 하모닉스 네. 사운드가 이 플렉시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은 앨범에서 듣던 네. 그 피킹 하모닉스를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한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미드 스위치를 또 네. 변경을 해볼게요. 훈훈하네요 진짜. 이 풍성한 저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후끈한 이 플렉시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톤을 만져서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사운드를 더 들어볼게요. 아~ 전 음역대에 걸쳐서 굉장히 멋진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예전에 약간 편견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사이즈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메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플러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플러는 이제 원플러입니다.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플렉시 드라이브 미니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위에서 꼭 한 브랜드만 골라야 된다면 원플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형님께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내 페달이라든가 사고가 난 중에 그 무대 팀에서 예, 준비해 준 페달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거죠. 원플러가 보인다면 주저 없이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연을 끝낼 수가 있다. 원플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신뢰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마샬 앰프. 이 실제로 이 콤보형 마샬 앰프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4x12 스택형 마샬 앰프의 사운드까지도 완벽하게 연출을 하고 있고 그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요만한 사이즈에 줄임으로써 이 연주자들에게 더 많이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1년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원플러 신제품들도 좀 많이 출시해 네.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좀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죠. 뭐 사실 뭐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물론 뭐 요즘 또 뭐 갑자기 또 가격 대란이 일어나서 뭐 절대로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반대로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또 페달이고 접근하기도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연주자분들 그리고 자기는 이 연주자 중에서 큰 사이즈 페달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페달을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마샬의 매력을 마샬 앰프의 매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